친구들과 특집인데요. 네. 말 그대로 친구일 수도 있고 왼수일 수도 있고 또 남녀의 오묘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네. 저희 다방면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절친 특집이죠. 절친 예, 특집이에요. 예. 박미선 씨 라이벌은 누군가요? 손담비 씨?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주 저, 바뀌었나요? 네, 저 요새 라이벌은 수지입니다. 수지. 제가 수지여사. 이렇게 반응 안 나오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지여사네요, 수지여사. 수지여사? 수지여사. 아웅산 수지? 박민수 씨 라이벌은 아무래도 정준하 씨가 아닌가요? 아니요, 정준하 씨도 뭐 같이 일을 하지만 네네. 싸이? 싸이 형. 네? 마더 파더 젠틀맨 강북만 쟤. 마더 파더 젠틀맨 강북만 쟤. 아유. 이용석 씨도 라이벌이 있나요? 서경석 씨가요? 글쎄요, 뭐 서경석 씨도 있었고 네. 요즘 약골남들이 등장해서 김태원 씨? 김태원 씨가 강하고 네. 떠오르는 약골 그 조정치 씨라고 있더라고요. 아, 조정, 아, 조정치! 아, 인생 자체가 피곤해 보이는 스타일. 이름 있는데 나와요. 조정치, 김태원, 이윤석 이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오. 누가 오래 살아? 오늘 나오신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자. 그렇습니다. 아, 한 분 한 분 만나볼 텐데요. 네. 이분들 사랑인가 우정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김영호 씨, 이현아 씨 반갑습니다. 네. 김영호 씨의 또 다른 절친입니다. 김동현 선수. 오. 사랑인가 우정인가. 예? 네? 이희재, 장혁수. 네. 자, 이분들은 왼수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구, 김무성. 4차원의 라이벌 맨실행 사유리. 자, 개성 만점 진짜 사나이죠. 손진영 씨. 해외로 뻗어나는 늑대돌 에이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많이 만나시는데요. 예, 예. 뭐 이은하 씨, 김영호 씨가 한때 사귈 뻔했다는 어머. 소문이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분 표정 봐서는 말도 안 돼. 네. 이런 표정을 하시는. 이유재 씨. 이유재 씨하고 저 장윤정 씨 저 예전에 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요것도 좀 궁금하고요. 오늘 나 뭘 봐? 네. 여기를 봐도 뭐라 그래. 여기 봐도 뭐라 그래. 저희 세 바퀴에 전매 특허 있거든요. 네. 거짓말 탐지기 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 씨, 조영우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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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지간이라는데. 그렇죠. 예. 김보성 씨 오늘. 더 외로워 보이시나요? 아, 고독해 보입니다. 네, 고독해 보여요. 대전. 아, 네. 김보성 씨 오늘 네. 가죽 점퍼 드라이 맡기셨어요. 팬츠코트로 맡겼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봤는데 폴란드 거지 같아. 폴란드 저런 거지 없어요. 폴란드 잘 나와요. 폴란드 저런 거지 없어요. 아니. 저런 방송 나올 때 숙주 붙여봐요, 아니, 혹시... 여기 제가 신동선 선생님 제가 세 바퀴에서 봤어요. 너무 재밌으시고 그래서 신영사님 나오신다니까 같이 형사 컨셉으로 좀 했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놀란 게 게스트 소개할 때 신동선 우리 형사님은 소개를 안 하실 거예요. 가족이에요. 이제 고정이에요? 고정. 방구죠, 방구. 아니, 저 두 번째 방송 나오고 나서 더 반응 좋았어요? 예. 뭐래요, 주위 사람들이? 많이 놀랬더라고요. 아니, 그, 이거 펀치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던가요? 왜 그렇게 예. 했냐, 뭐. 그 나이에 그런 주먹이 어디서 나오냐고. 오, 좋은 얘기 만들으셨네요. 답답하다. 답답해. 예, 예, 알겠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김준희 씨랑 은지 씨. 네. 머리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 다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아, 저는 미용실에서 두 분이 싸우다 온 줄 알았는데. 거울 보는 것처럼 진짜 비슷하게 하고 싶어요. 패션쇼 준비하는 모델들 같아요, 예, 저는. 예, 네. 진짜요? 좋네요, 네. 솔직하고. 네. 자, 그럼 세 바퀴 지금부터. 네. 친구인가, 왼수인가. 출발! 출발!